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보내주신 사연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972 불자님께서 스님, 중학교 1학년 학생인 제 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제 아들을 보면 그런 걸로 큰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아들의 꿈을 지지해 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드님은 부모님이 제일 잘 아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아들 문제 가지고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 본인 그 수행생활, 신행생활, 기도하시는 이런 생활들 열심히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문제는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너무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는 잡아주고 밀어주고 합니다만은 조금 지나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좀 바라보고 있으셔야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가다가 막 위태위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배우는 과정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주고, 또 끌어주고 밀어주기만 한다면 자전거는 아마도 배우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드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너무 신경 쓰거나 내가 보기에 쟤는 저걸로 안될것 같은데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할수 있도록 한번 도움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엄마가 해야 될,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 수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아드님이 어떤 상태가 되든지 본인이 흔들리지 않아야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도움을 줄 것인데 부모님 당사자들께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쓸데없이 참견하게 되고 조언한다고 간섭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갈등 생기고 사이 안 좋아지고 너무나 불을 본듯 뻔하거든요. 아이 문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거나 시작하면 부모님들은 그때부터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이가 저 일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지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경험해 보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너무 크게 상처받지 말고, 성공하더라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틀릴 것 같은데 하는 예단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어쩔 수 없는 그 감정이 있으시겠지만, 욕심, 걱정, 기대, 이런 것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아이가 열심히 자기의 원하는 바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동안에 부모님께서도, 어머니께서도 함께 정진하시는 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하다가 어렵다라고 느낄 때 그때 좌절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때 이런 일이 내가 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훨씬 더 좋더라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된다 안 된다 걱정하거나 예단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0972 불자님, 아드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3064 불자님께서요, 스님, 수계와 보살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계를 받지 않고 보살계를 바로 받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수계라는 말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수계가 아니라
5개 수지 또 보살계 수지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수계라고 하는 건 보살계를 받는 것도 다 수계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엔 5계를 받는 것과 보살계를 받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이 조금 오타가 난 건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건 5계와 보살계의 차이점 또 5계를 받지 않고 보살계를 받아도 바로 받아도 되는지를 질문으로 보고 답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제 불자가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일정한 교육을 마치시고 나면 삼귀계와 오계는 불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의식의 첫 관문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사실은 삼귀계 나는 안 받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삼귀계는 여러분들 절에 오시거나 혹은 법회에 참석하셔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고 노래하실 때 이미 그 삼귀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한 교육을 거치고 나면 불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행동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계율에 대해서 수계의식을 합니다. 저는 이 삼귀와 오계는 불자라면 누구나 꼭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보살계는 우리 이제 북방의 대승불교권에서만 있는 전통입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이 보살계라고 하는 계는 없으니까요. 이 보살계는 사실은 선택사항입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계율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계는 자기 맹세입니다. 모든 불자가 스스로가 불자 되기를 맹세하면서 스스로의 가치 기준을 삼고 거기에 자기 삶을 맞춰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5계의 수계는 꼭 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스님들은 좀 다르게 율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건 강제 규율이거든요. 이건 출가 수행자만 받습니다. 제가 수행자는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계는 5계든 보살계든 많이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좋은데 순서가 5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5계를 받지 않고 보살계를 바로 받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5계 수계를 먼저 하시고 나서 보살계는 받으면 너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5계 수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수계의식은 불자로서의 맹세, 불자로서의 결심을 부처님 전에 고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스스로가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을 갖춰서 수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신 스님을 모시고 정해진 형식을 통해서 여법하게 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3064 불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계와 보살계의 차이점은 아마도 5계와 보살계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5계는 반드시 받으시고요. 보살계 받으시면 더욱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7703 불자님께서 유명한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서 팬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기부를 하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일을 한 후에 상을 내지 말라고 하는데요. 선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한 좋은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당연히 알려도 좋지요. 다만 이제 선한 영향력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좋은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라면 너무나 좋은 일이고 당연히 알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불교에서는 상을 내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찾으시면 좋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랑하거나 그것 했다고 해서 뭐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알리고 다니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떤 곳이든 어떤 일이든지 욕심이 좀 조절되거나 욕심이 적어지면 기분이나 감정이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적을 때는. 그런데 욕심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욕심을 아예 놓아버리면 불편도 없어지고 불행하지도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수행자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하고 마주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훨씬 더 좋은 조직, 공동체, 또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사실 바라는 마음은 괴로움의 근본이다, 이렇게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라는 마음을 자꾸 갖고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 바라는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커지거든요. 그래서 뭐를 채워놔도 항상 부족하게 되고, 그 부족함이 좀 전에 얘기했던 불편함으로,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욕심도 조절하고 아예 욕심을 놓아버리면 훨씬 좋은 것이죠. 뭔가 누군가가 베푸는 것을 받는다, 이것도 사실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주면은 편안하게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분이 하는 공덕을 잘 내가 받아서 공덕이 더욱 높아지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는 것에 집착하지 않듯이 받는 것 역시도 그런 집착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받았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고 쓰임, 이것이 좀 자유자재로우면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7703 불자님께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알려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선한 행위, 좋은 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제가 보기엔 의도한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은 자연스럽게 하시고 그 자연스러운 것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만 하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좋은 일 많이 하셔서 함께 계시는, 함께 인연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7704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려봅니다. 예, 오늘도 세 분의 사연 살펴봤는데요. 역시 저희들 프로그램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힘이 되어 주시는 응원 문자를 몇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 불자님께서는 몸이 안 좋아서 짜증 가득했던 하루를 보냈는데요,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참회하게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살다가 보면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접했을 때 얼른 내 마음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1990 불자님 감사합니다. 0269 불자님께서는 남전스님 법문 보고 있으면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직접 스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라고 격려 문자 보내주셨네요. TV 시청하시면, 이게 바로 보는 것이니까요, TV 시청 빠지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수행 함께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수행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사연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불교 방송 위에서 ARS 방송포교 후원전화도 한 통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또 보내주신 문자 중에 한 분 추첨해서 반야심경 동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동참 부탁드립니다. 네, 남전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 순서입니다. 오늘은 좀 뜬금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화장실의 순우리말이 뒷간이라고 하죠. 이 뒷간이란 말이 불교에 들어와가지고 사찰의 뒷간을 여러분 잘 아시는 해우소라고 이름했습니다. 근데 이 해우소라는 이름 전에 아주 오래된 절에서는 정낭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깨끗한 행낭이다, 깨끗한 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화장실, 뒷간, 정낭, 해우소 다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여기에 들어가시면은요 입측진언이라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입측진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입측진언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버리고 또 버리니 큰 기쁨일세. 탐진치 어두운 마음 이렇게 버려 한 조각 구름마저 없어졌을 때 서쪽에 둥근 달빛 미소 지으리. 옴 하로바야 사바하, 옴 하로바야 사바하, 옴 하로바야 사바하라는 입측 진언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내 제가 버리는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오늘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해우소의 입측 진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버리고 버리면 그것이 탐진치까지 버리게 되면 아주 편안해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불자 여러분 함께 버리는 연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리는 연습, 나를 가꾸는 중요한 수행이란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